지난번에 죽은 고구마 순, 이렇게 떼워주고 그랬는데, 벌써 이렇게들 다 자랐네요. 풀들이 막 나네요. 풀들이. 다잘 살았어요. 강화에 일 보러 왔다가, 얘네 또 구경하고 갑니다. 얘네 풀들이 많이 있으면 영양을 다 뺏어 먹어서 풀을 뽑아줘야 돼요. 아유. 와, 풀뿌리 좀 봐요.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. 고구마 밭에 얘네들이 이렇게, 너네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, 고구마 영양을 다 빼먹는데, 고구마 밭에 풀이 자기가 고구마인 줄 알고 있어요. 끊어졌어요. 와, 진짜 뿌리가 고구마 뿌리를 능가하게 얘네가 풀이 가운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풀들이 이렇게 고구마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풀들 이런 거는 뽑아줘야 돼요. 고구마 뿌리처럼 이렇게 풀 있는 거는 뽑아줘. 영양을 담았거든요. 얘네도 거의 죽었는데. 이런 건 진짜 뽑아줘야 돼. 이게 다 필요 없는 풀들인데.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일이 너무 많아요. 풀들 뽑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데, 오늘 잠깐 들렸는데 얘네가 풀들이 영양을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. 이거 풀안 뽑으면 못 먹는데. 고구마 순 같지만 풀이에요. 이게 굉장히 크죠. 고구마 순처럼 생겼지만 풀을 이거는 풀보다 풀이 고구마 순보다 더 커지. 고구마 순은 이렇게 작은데 풀이 이렇게 다 차지했어요.
이런 작은 풀들이. 얘는 그거에 생이 꺾였어요. 이겨먹어요 얘가. 근데 어떡해. 이래가지고 고구마가 빠져버렸네. 어떡해. 빠져버렸어. 아 그만해야겠다. 고구마 순 안에 있는 풀만 조금 좀 뽑아줍니다. 시간이 없어서. 고구마 순 안에 있는 이 작은 풀들이 고구마 순보다 나중에 더 커지거든요. 이런 것들이. 고구마야 잘 있어. 다음에 또 올게.